이번에는 앞에서 다룬 내용들을 실제로 구현해 보겠습니다. 먼저 프리프로세싱을 다뤄볼 텐데요. 자연어 처리에서는 모델의 학습도 중요하지만 텍스트를 프리프로세싱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프리프로세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델이 성능이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프리프로세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기본적인 프리프로세싱을 구현해 볼 텐데요. 네, 이런 프리프로세스 알고리즘을 함수를 구현해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이 텍스트를 프리프로세싱 하여서 corpus world to id, id to world 이세 가지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corpus는 안에 있는 단어들을 이런 식으로 인덱스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인덱스로 바뀐 이 단어들을 가지고서 이 corpus를 표현해 주는 거죠. u는 0이 되고, say는 1이 되고, goodbye는 2, end는 3, i는 4. 그리고 다시 say가 나왔으니까, 이 say는 아까 1이었죠. 그래서 1이 나오고, hello로 5가 나오고, 점으로 6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corpus는 단어들이 id로 인코딩돼서 나오는 거고요. word to id는 워드들을 id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id to word는 id를 word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텍스트를 전부 다 로어케이스로 바꿔줄 거예요. 그리고 이 마침표를 스페이스가 있는 마침표로 바꿔줘서 마침표도 하나의 단어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면 words는 이 빈칸으로 스플릿하면 되겠죠. 이 다음부터를 한번 구현을 해보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